자, 다음 최송화님 종목 만나볼게요. 혜성 DS고요. 매수가는 5만 600원, 비중은 30%. 네,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혜성 DS 오늘 종가로 47,000원, 3.9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청자님 가격대로 봤을 때10% 내로 지금 손실 구간 중이거든요. 반도체 부품 기업, 네, 혜성 DS입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전망을 좀 보시나요? 저는 이 기업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331억 원, 그러니까 31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5% 정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 업황에 대한 그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한 그안 좋았던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것이지, 그렇게 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차량용 니드프레임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적인 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관련된 사업도 같이 좀 같이 부각받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4월부터 좀 하락은 했지만은 오히려 매집 주체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부 깨진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1월에 저점 갱신한 이후로부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부터 이제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전에 어느 정도 안 좋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상 이 기업이 4분기 때,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그래도 실적이 나름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 리스크 부분들이 다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은 자동차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됐기 때문에 오히려 혜성 DS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좀더더 가져가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목표가를 좀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만 6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주가의 변동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5만 한 6천 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반으로 줄이시고 최대 좀 6만 원까지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추세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그렇게 뭐 악재적인 부분들이 크게 있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혜성 DS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뭐 추세나 매집 주체나 그런 부분들이 깨진 흔적들이 지금 현재는 없어서 오히려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황이 좋지 않아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러 이슈로 추가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목표가 5만 6천 원 정도에서 비중 반으로 줄이고 최대 6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